은이 대박난 스페인 돈키호테를 죽이다.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지금 그 스페인의 부상과 스페인의 몰락을 얘기하려 그러면 이 은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정작 이 소설에 보면 은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세르반테스가 그 당시 은의 경제학을 몰라서 안 썼을 리는 없습니다. 세르반테스는 그 당시에 이 국제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지중해를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다니고 전쟁터에 나가고 레반토 해전에 나가서 팔을 하나 반신불수가 될 정도로 열심히 싸웠고 돌아오는 길에 노예가 되어 가지고 이제 해적들한테 잡혀 가지고 노예가 되고 말하자면 마드리드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이 말하자면 집을 팔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이 세르반테스를 구하기 위해서 몸값을 주고 참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는 그 당시 세계의 물정을 잘 알았어요. 그 당시 세계의 물정은 뭐냐면 15세기 초에 이 콜럼버스가 남미를 발견하고 남미를 발견한 이후에 코르테스, 피사로 이런 사람들이 남미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 식민지 개척을 합니다. 은이 터진 겁니다. 은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스페인이 유럽의 최강국으로 수직 상승을 합니다. 스페인이 온 유럽에 영국하고 싸우고 네덜란드하고 싸우고 벨지움 그 낮은 지역 플랑드르라고 부르는 플랑드르라는 지역이 이제 플랑드르의 개뭐 이런 소설로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 플랑드르라는 지역이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뭐 이런 그 북유럽의 그 저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북 네덜란드가 이제 싸우고 있고, 남 네덜란드 그 플랑드르 지역에다가 스페인에서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고,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서, 뭐, 말할 수 없는 투자를 하죠. 그래서, 뭐, 그 대리인을 보내고, 그래서 그 잔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진압이 벌어지고, 그 영국과 싸우고, 레판토 전쟁에 뛰어들고. 그러니까 스페인은 온 유럽의 소위 민족주의라고 하는, 보편주의가 무너지고, 카톨릭이 무너지고,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는 거를 막으려고, 여기도 허겁지겁 가서 전쟁을 하고, 저기도 쫓아가서 허겁지겁 전쟁을 하고, 야, 이번에는 네덜란드에서 난리 났다 그러면 네덜란드에 쫓아가서 전쟁을 하고, 온 세상에서 지금 두더지를 잡으려고, 뭐, 저기를 보고 있으면 여기서, 여기를 보고 있으면 저쪽에서 종교개혁이 막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마침 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중남미에서 은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종교개혁 들이받고 이 나라 저 나라하고 전쟁하느라고 막 무자비하게 살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스페인의 백년이었습니다. 16세기 백년. 망하죠. 근데 실패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왜? 시대를 거슬렀기 때문에. 시대를 거슬렀습니다. 그 실패하고 민중은 비참하게 전락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에르난 코르테즈 가운데는 뭐 세비야 성당에 있는 콜럼부스 동상입니다. 옛날에는 이 세비야라는 게 소위 정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세비야 자체는 약간 그 내륙입니다. 약간 그 들어간 내륙인데 나중에 세비야가 결국 지리적인 분리를 극복을 못하고 유럽의 제노바라든가 이런 다른 도시에 소위 산업의 그 권력을 넘기게 되는데
이 세비야가 이 말하자면 남미를 개척하던 식민지 개척 시절에 이 스페인의 부를 완전히 거머쥐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세비야 성당이 가보면 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데 이뭐 무어인들이 지배할 때부터 지어졌던 성당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이 콜럼부스의 관이 지금 저기 네 명의 스페인 왕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스페인 왕들이 이제 콜럼부스의 관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성당에 가서 이 관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보면 이 콜럼부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콜럼부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죠. 사실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지금 다 이제 스페인 사람인 것처럼 기억할 정도입니다만은 내가 다시는 스페인 땅에 발을 들이밀지 않겠다 이렇게 독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관을 들고 있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발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베라크루즈에 들어간 산타하고 큐바에서부터 쭉 이제 베라크루즈로 들어가서 남미를 코르테즈가 멕시코를 원정했던 그 원정의 루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텍스코코 호수에 티노치 티틀란이라고 하는 호수 안에 있는 말하자면 행정 수도를 점령하고 부왕령 바이스로얄티라고 불렀던 부왕령의 식민지를 누에바 에스파냐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합니다. 그게 1535년. 그리고 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피사로는 이제 약간 늦었죠. 1531년, 똠베스라는 곳에 상륙해서 그 유명한 잉카인 아투아왈파하고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16세기, 천재들의 시대, 초인들의 시대죠. 우리 김상규 청장님의 강의에 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피사로가 그냥 뭐 군대를 몰고 가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정복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김상규 청장님의 설명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원주민들의 사이에 이미 반란이 터지고 그래서 그 반란군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 반란군들하고. 그래서 이 무슨 지금 인터넷에 보면 마치 피사로와 코르테스는 악마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악마처럼 뭐 인터넷에 뭐 들어가서 피사로 코르테스를 찾아보고 보면 완전히 무슨 뭐 원주민들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정말 뭐 멋지게 잘 살고 있는 데 가서 짓밟고 죽이고 무슨 이런 악마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악마라면 아투아왈파가 악마고 그렇죠. 정말 야만적으로 통치하고 말하자면 폭력적으로 통치하고 인신공략을 하고 사람을 먹으면서 단백질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뭐이 피사로하고 그 코르테스가 유럽에서 돼지를 실어 나르죠. 남미에 돼지가 크기 시작하고 그런 겁니다. 물론 남미에 무슨 뭐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 야만의 문명은 그게 이제 특히 20세기 후반에 그런 사관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야만은 선하고 문명은 악하고 제국은 악하고 식민지는 선하고 이제 이런 도식이죠. 그러니까 자본가는 정말 자본가들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악정고투 노력하는 거는 전혀 없고 자본가는 악마고 그 자본가의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 소비자는 선하고, 그래서 소위 언더독이 있고, 나쁜 놈이고, 강자와 약자의 대립이고, 역사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식민 제국은 악마고, 그 다음에 식민지는 선이고, 남자는 악마고, 여자는 선이고, 이제 페미니즘이잖아요.
남자는 악마고 여자는 선이고 이런 이분도식을 만들어서 세계사를 설명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사는 미국인들이 현대 문명을 만들어 나간 역사가 아니고 미국인들이 인디언을 죽인 역사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완전히 비틀어서 지금 피사로라든가 코르테즈 이런 사람들의 역사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 말할 수 없는 악당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문명이 들어가고 말하자면 인신공양 이런 게 사라지고 인신공양 같은 거는 하나의 통치의 기본 조건이었으니까요. 그거를 그 사람들의 무슨 뭐 조화로운 세계가 있었는데 이 피사로 코르테스 이 엉터리들이 깡패들이 가가지고 무슨 뭘 했다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볼 만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 장으로 그 필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나름대로의 또 그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거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논리성이 있는 겁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필요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전반 1500년도 초반에 코르테즈 그다음 피사로 이어서 피사로가 가면서 서로 경쟁도 하고 하면서 남미를 정복을 하게 되죠. 그 이 코르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땅을 그 칼로세 신성 로마 제국의 저 제왕 카를로세 스페인의 왕에게 코르테스는 말하자면 땅을 바치게 되죠. 그 하루는 이제 저 왕이 이렇게 길을 마차를 타고 가는데 코르테스가 마침 이제 코르테스는 뭐 이순신처럼 말하자면 뭐 감옥살이도 했다가 또 풀려났다가 이런 생활을 해요. 그런데 코르테스가 이제 길을 가다가 왕의 마차가 지나가니까 이제 쫓아갔어요. 그 막 군인들이 뭐 잡으려고 하니까 물리치고 왕의 마차에 올라타요. 그 왕이 놀래가지고 너 누구냐 하니까 왕이시여 날 모르겠어요. 나 코르테스 아닙니까? 하면서 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전하에게 10성조 당신 조상 10명이 전하에게 물려준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전하에게 갖다 바친 바로 그 코르테스를 당신이 모른단 말이냐? 내가 그 코르테스 아닙니까? 라고 마차에 비스듬히 기대에 서서 왕한테 큰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제 남미에서 은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뭐 아즈텍의 수도를 공격하는 코르테스의 침공 경로 뭐 이런 거를 제가 그냥 넘겨놨는데 우리 얘기에서는 생략하죠. 이거는 지금 그 남미에서 스페인으로 수입된 금과 은의 양입니다. 은의 양입니다. 뭐 금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는 톤입니다. 30년대 86톤 쭉쭉쭉 늘어나서 1570년대가 되면 1119톤 80년 2000톤 90년대가 되면 2700톤 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세비야 통관을 거치고 또 아마 제노바의 통관 절차를 거친 은일 겁니다. 지금 그 여기에 있는 통계는 제가 이 적어도 이 스페인 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석학이 이탈리아 경제학자인데요. 그 학자의 통계를 빌려온 겁니다. 이 숫자마다 하도 들쭉날쭉하기 타고 그 당시에 이 스페인에서 남미에서 저 수입해 들어오면 말하자면 배 안에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이 선장이나 선원들이 말하자면 훔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공식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고 공식적인 수입량이라는 것보다 실제 은이 남미에서 넘어온 것은 거의 이 양의 두 배 가까이 될 거다. 거의 동일한 금액의 밀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그분도 하더라고요. 그 책에도. 그 책 이름이 스페인 은의 역사인가 그렇습니다. 스페인 은의 역사. 그 책에 보면 이 연도별로 수입된 내역이 있고 쭉 이제 그 어떻게 은이 채굴이 되고 채굴해서 선적이 되고 이제 백기를 따라서 스페인에 건너오고 그 중에 일정량은 이제 제노바로 흘러가고 또 영국으로 흘러가고 또 베네치아로 흘러가고 하는 이제 은이 유럽으로 쭉 퍼져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페인 은의 역사입니다. 분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마 글쎄 한 150페이지 되나요? 15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팜플릿형의 책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스페인어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70년대, 80년대에 2700톤. 그래서 01년대는 1601년입니다. 1601년, 1610년대, 1620년대 이렇게 가면 2200톤, 2000톤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게 되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그 책에 있는데 바로 이 그 은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스페인의 국부가 정말 팽창을 하고 스페인이 유럽 최강의 부국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부강했냐면 한창 은이 쏟아져 들어오던 시절에 스페인의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러 밖으로 나갈 때 입는 옷이 밀로드였다 그럽니다. 밀로드 옷을 입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밀로드로 막 이제 하얗게 반짝이는 은을 까맣게 반짝이는 빌로드로 된 천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의 농부가 빌로드로 된 옷을 입고 농사를 짓는다고 할 정도로 스페인의 국부가 팽창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하는데 영국이나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스페인 때문에 독일 이런 나라들은 스페인 때문에 아연 말하자면 이제 막 수출이 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스페인은 사실은 공짜로 얻은 금은이잖아요. 은을 공짜로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허투르게 막 쓰는 겁니다. 허투르게. 마침 이제 그때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1960년이 되면 인구수 기준으로 5대 도시가 1위, 전 세계에서 마드리드 30만 명, 2위 바르셀로나 15만 명. 이거는 스페인 안에서입니다. 예, 5대 도시. 3위 세비야 12만 명, 4위 발렌시아 11만 명, 5위 코르도바 7만 명인데 멕시코에서 은을 생산하던 포토시 인구가 1610년에 16만 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보다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가 이제 남미에도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미로 가는 이제 한몫을 보려는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민자들이 처음에는 그 이민자는 스페인인이라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도 야, 내 소설도 안 팔리고 극작가 그 시를 써가지고 파는데 그것도 안 팔리고 하니까 에이 나도 남미로 나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키호테의 입을 통해서 산초 판사에게 약속했던 야 섬이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남미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섬이나 하나 발견해가지고 부왕령, 잘하면 총독도 될 수 있고 남미로 가겠다고 신청서를 냈는데 너는 유대인이잖아 하고 계속 기각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남미의 도시들이 막 팽창하고 스페인의 항구들은 남미에 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짓고
막 남미에서 금덩어리가 엄청난 금덩어리가 넘어와서 스페인에는 인구가 폭발하고 이제 이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근데 뭐 예, 일단 넘어가면서 계속 이걸 한번 보시죠. 대항해 시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서구의 우위와 착취 시대를 열었다. 전 지구적 무역의 시대를 열었는데, 스페인의 은은 세계의 은이 되어서 쭉 유럽을 돌다가 결국에는 중국으로 다 몰려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몰려간 중국으로 온 세계의 은이 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유럽은 은보니제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럽은 원래 금을 썼죠. 유럽은 원래 금을 쓰던 나라인데 이 은을 쓰느냐 금을 쓰느냐 하는 것은 통화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제도입니다. 금은 상대적으로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보다는 은이 양이 많습니다. 단위는 그 대신에 작죠. 금화 하나당 돈하고 은화 하나당 돈은 뭐 시대에 따라서 비율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1대 10이다. 차이가 나는 거죠. 중국은 은을 썼습니다. 근데 중국은 은을 썼는데 은화를 쓰지 않고 은 덩어리를 썼습니다. 유럽에서도 원래는 은이다, 은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은덩어리를 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코인을 찍어내지는 않고, 은덩어리를 그대로 잘라서 썼습니다. 잘라서 달아서 얼마지? 그러면 얼마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잘라서 은덩어리를 재가지고 이거는 얼마치다. 이렇게 썼죠. 나중에 이제 은화를 만들게 됩니다. 세계의 은이 남미에서 출발해가지고 스페인을 거쳐서 유럽으로 퍼졌다가 그 유럽에 있는 은들이 쭉 모여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 이제 은이 쌓이니까 서구에서 야, 중국의 은을 어떻게 하면 다시 빼앗아 오나? 그 은이 있어야 무역이 되니까요. 중국에 가 있는 은 어떻게 빼앗아 오나? 그게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전쟁입니다. 뭐냐? 아, 편의점. 그 유럽 애들이 이제 기발하게 생각을 해는, 야, 중국 애들한테 아편을 먹이자. 중국 애들한테 아편을 먹이면은 우리 중국에 다 뺏긴 중국에 다가 있는 은덩어리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스페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 타워가 네, 저 타워 자체는 뭐, 일종의 그 관측소입니다. 검문소이기도 하고, 군인이 거주하면서 이 세비야에 있는 이 강을 오르고 내리는, 배들을 검문하고 통제하는 곳입니다. 이 뒤에 세비야 통상원이 있습니다. 유럽의, 금과 은을 통제했던 위대한 대스페인의 관리자죠. 그 스페인 통상원이 여기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은을 관리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시대는 곧 끝나게 됩니다. 이 스페인 뭐 얘기 조금 더 하면 1546년에 1650년간 스페인과 유럽을 아주 남미를 왔다 갔다 한이 선박의 이 항해 횟수가 약 100년에 걸쳐서 15,000회. 여기에다가 이제 그것이 있겠죠. 또 이제 해적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건 빼고 14,456회를 남미하고 스페인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가운데 402척이 침몰했다 그래요. 침몰률 2.8%입니다. 침몰하면은 그 은덩어리는 어디로 가느냐? 물속으로 가는 거죠. 그 18세기는 오히려 3.8%로 조금 올라갑니다.
아마 이게 이제 항해 기술이 좋아지고 익숙해지고 하면서 뭐좀 규모가 작은 배라든가 또는 아마 이 알려져 있는 안전한 노선 외에 항로 외에 다른 항로의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3.8%로 오히려 약간 올라갑니다만은 2.8% 같은 여러분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페인이 남미로 가는 무역을 정복하면서 코르테스, 뭐 피사로,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 덕분에 스페인이 근 100년을 유럽을 지배하는 그래서 카를 5세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말하자면 스페인 농부들이 빌로드로 된 옷을 입고 다닌다 할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스페인 언들은 다 어디에 가버렸나? 왕실의 채무로 사라졌습니다. 왕실의 채무를 만들어낸 것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스페인 왕실은 남미에서 쏟아져 들어온 언덩어리를 유럽 모든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그 전쟁은 뭐냐? 캐토릭 말하자면 그 종교 개혁을 저지하는 데다 써버리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저지하는데 다 써버려요. 그런데 이 스페인에 쏟아져 들어온 돈들이 지금 이 자료에는 없나요? 이 지금 그 왕들이 전쟁을 해서 쓰는데 전쟁을 너무 그 상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빚을 집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이 근 100년 동안에 왕이 바뀔 때마다 국가 부도를 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유럽의 최고 부자가 되고 은이 그렇게 남미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4,456회나 남미를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덩어리를 실어 날랐잖아요. 14,456회나. 이 실어 나르면서 침몰된 거 빼더라도 어마어마한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말하자면 들어왔는데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왕들이 전쟁하는데 다 처박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시대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을 막는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르반테스가 볼 때는 미치겠는 겁니다. 이 왕들이. 그 돈키호테입니다, 그게. 야, 이 돈키호테더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돈키호테는 뭐 하는 거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전쟁을 하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놈이 나쁜 놈이라 그러고 전쟁을 하고. 뭐, 상인들이 온다. 그럼 상인들하고 전쟁. 목동들이 양을 몰고 온다. 그럼 멀리서 보고 그 양떼를 아랍의 무슨 뭐 말들이라고 해요. 저기 아랍의 말들이 온다. 저놈을 무찌르자고 저 가서 전쟁을 하고. 나중에는 가만히 서 있는 바람 따라 움직이는 풍차를 보고 저놈이 악당, 악마들이다 하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르반테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기 왕들이 하는 짓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왕들이 네덜란드에서 전쟁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하고 뭐온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전쟁하느라고 빚은지고 남미에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오는데도 그거 빚 부도내고 빚청산하고 뭐한 배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각 국가들이 와가지고 미리부터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빚내나라고. 그럼 각 국가들한테 말하자면 채무청산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맨 밑에 써놨죠. 왕실의 은이라는 거 해봤자 세비야에 도착하자마자 채권 국가들이 와가지고 다 찾아가 버리는 겁니다. 내 은, 내 나라 빚진 거 갚아라 그러고. 막대한 양의 기금속이 스페인에서 나와서 플랑드르 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세르반테스가 그걸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짓이다 말이야.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보면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죠. 뭐 세르바데스라는 돈키호테라는 또라이가 지나가는 사람들, 뭐 장사꾼들이 짐을 메고 오는데 갑자기 저 나쁜 놈들이 온다고 말을 달려서 가서 싸우다가 얻어터지고 전부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뭐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알면 이해가 되죠. 세르반테스의 시대를 모르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 100년에 일어섰다가 수십 년에 망해가는 이 스페인이라는 대제국의 rise and fall이죠. 흥망성쇠를 모르면 돈키호테라고 하는 미치광이 얘기를 모르는 겁니다. 왜 돈키호테가 상인들이 물건을 싣고 나귀를 타고 오는데 저거를 악마라 그러고 쫓아가서 무찌르다가 박살나고 오는 얘기를 썼나? 그게 네덜란드 가서 박살나고 오고 프랑스하고 전쟁하다가 박살나고 오고 이 얘기거든요. 그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무슨 뭐 돈키호테의 무슨 햄릿과 다른 돈키호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면 세르반테스가 아마 웃을걸요. 얘들은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금을 공부하는 사이에 조금 더 금이 최종적으로 간 데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은이 최종적으로 간 데는 남미에서 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태평양을 직접 건너가기도 해요. 그전에는 저 왼쪽 그때 리스보아, 리스본입니다. 세비야에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해가지고 파나마 운하로 서인도 제도로 들어가는 길이었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서 여기 들어가는 길이죠. 그 나중에는 여기서 은이 은을 싣고 필리핀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왜? 중국에서 뭐 차, 비단 이런 거 사느라고. 그 중국에서 차와 비단을 사오고 은은 여기서 그대로 쟁겨지는 겁니다. 그 이제 루터는 이거죠. 뭐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개척했던 루터가 이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양을 앞으로 돌아가지고 말하자면 아시아로 진출해 중국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그 자판구, 일본으로도 진출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은이 다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을 중국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딱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누가 그 위쪽에서 폭력 집단 뭐 그게 만주일 수도 있고 흉노일 수도 있고 56국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위에서 이제 폭력 집단이 내려와 중국을 차지해요. 중국이 이제 뭐 금나라다, 뭐 원나라다, 뭐 하고 깃발을 들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수나라 같은 나라는 저 남쪽이 이제 원래 경제가 좋잖아요. 북쪽은 농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남쪽에다 이제 운하를 쫙 뚫은, 운하라는 게 뭡니까? 빨대잖아요. 그 남쪽에 빨대를 꽂고 남쪽에서 생산되는 불을 북쪽으로 빨아들이는 게 이제 뭐 수양제의 운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빨아들이고 물건 들어오고 착취하고 은을 신나게 쓰고 은이 다 떨어지면 다른 왕조가 또 들어서는 겁니다. 중국은. 그래서 은의 사이클에 따라서 중국은 왕조가 바뀌는 건데 어떻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아편 전쟁, 아편의 맛을 들이면서 중국은이 다 빠져나가고 중국이라는 제국이 칼랩스하는 거죠. 그 중국 제국이 무너지는데 루시는 그 중국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아큐야 하고 바로 그 돈키호테를 가져와 가지고 아큐라고 이름을 붙여서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 스토리입니다. 그 스페인이 무너질 때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거고 중국이 무너지는데 루신이 그 돈키호테를 빌려가지고 아큐를 쓴 겁니다. 이
국제적인 어떤 이 그 힘의 변화, 경제의 변화, 그 사이에서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국제 무역을 하는 데는 연이 굉장히 중요하고 통화가 있어야 되는데 팔레알 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팔레알 은화야말로 굉장히 그 국제 무역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좀 써놨습니다만 한번 훅 읽고 지나가시죠. 뭐. 첫 국제 무역 통화. 27.4g짜리 한 달치 노동자 임금에 해당이 되고 했다. 팔레알짜리 사실은 이 통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통화라는 게 재미있어서 예, 팔레알짜리 은화가 어디 제가 그림을 갖다 놓았는데요. 한번 팔레알짜리 은화 인터넷에 있는 거 그냥 보시죠. 뭐, 요, 여기다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게 이제 1768년 포토시 조폐창에서 발행한 팔레알짜리 은화입니다. 그 다음에 카스티아 국왕 페드로 시기에 세비야에서 발행한 레알, 1레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팔레알인데 페르난도 6세 시기에 멕시코에서 발행한 팔레알 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보면 뭐 그렇게 정밀하지는 않죠.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돈가에 이렇게 도돌토돌하게 긁어내지 말라고 나중에 돌기를 채우고 합니다마는 이때는 아직 돌기가 없었을 때일 겁니다. 아마 그 돌기는 스페인 아니고 다른 나라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거기서 긁어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 은화, 금화 이런 걸 가지고 긁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땅바닥에 계속 긁어가지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새로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못 긁어내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돌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팔레알 은화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단어였는데 팔레알짜리 은화를 왜 썼느냐 하면 이게 약간 함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귀금속 통화라는 것은 팔레알이다 그러면 이걸 녹여서 금속으로 팔아도 파리르아야 되거든요. 팔레알. 그러니까 그 노미널 밸류 그 화폐에 찍힌 그 금액하고 그 귀금속의 가치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리얼 밸류, 팔레알이라 그러면은 그 은덩어리를 녹여서 팔아도 팔레알어치가 되어야 그 리얼 밸류하고 노미널 밸류가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요, 팔레알이라고 써놓고 실제로 녹여보니까 7레알, 6레알, 나중에는 뭐 5레알, 4레알까지 떨어진다 이러면 말이 안 된다.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팔레알짜리 스페인 레알은 녹여서 쓰려고 보면 5레알, 4레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게 기축통화가 되냐? 오히려 약간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즐겨 그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알 진짜 팔레알에 일치하는 건 집에다 보관하고 그 차이가 큰 거 막 기스가 같다 뭐 스크래치가 같다 이런 곳이 오히려 이제 막 통화가 더 잘 되는 거죠. 남 줄 때 얼른 자기 손에 있는 그 귀금속이니까 은화 금화 중에서 불량한 것을 남에게 먼저 줄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쫓아낸다. 시중에는 나쁜 악화만 차게 되고 괜찮은 정화, 양화는 오히려 집에다 퇴장하는 거죠. 집에 갖다 모셔놓고 자기가 들고 다니는 거는 악화만 들고 다니는 이거는 원래 귀금속,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폐를 쓰니까 뭐 지폐에서 1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귀퉁이에 뭐 좀 찢어져 있어도 그냥 1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크만 돌아다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종이인데도 깨끗한 거는 보관을 하고 조금 구겨진 거를 얼른 남에게 주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팔레알이라는 게 적당한 악화였어요. 아주 악화였으면 이제 사람들이 야, 그건 안 돼. 안 봐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할 때 악화 유통되는, 서큘레이트가 잘 되는 악화의 조건은 적당한 악화입니다. 우리가 왜 회사 같은 데 인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인사 발령이 뭐 크게 붙었다, 뭐 공제가 떴다 하면 보면서 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야. 이렇게 우리가 놀릴 수 있죠. 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쓸 때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을 쓰기보다는 약간 적당히 모자라서 말하자면 시키는 사람이 언제라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쓴다는 뜻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만은 어떻든 이 팔레알 은화라는 것이 그 당시 스페인이 만들었던 이 은화가 세계의 전 세계적인 무역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럼 최초로 세계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무역은 왜 생겼냐? 스페인 때문에. 스페인이 남미에 가서 은화라고 하는 유통수단, 결제수단을 어마어마하게 보급을 해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어떤 재앙이 오냐? 스페인이 남미에 가서 15,000회 가깝게 배로 은과 금을 실어 날랐잖아요. 이렇게 되고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빌로드천으로 된 옷을 입고 가죽 신발을 신고 농사를 짓는다는 정도가 되고 나니까 지금하고 작년하고 똑같은 세계적 현상이 생긴 겁니다. 뭐가 생기냐? 인플레가 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거대한 인플레가 1600년이 지나면서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90년에서 1600년, 그 10년 사이에 스페인 물가가 4배가 올랐습니다. 400%를 오르게 됩니다. 야, 급할 거 아니잖아. 지금 뭐 아르헨틴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뭐 독일은 야 뭐 조단위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잖아. 인플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 대신에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낮았던 시절이거든요. 1년에 1% 경제 성장을 이룬다 이러면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야, 경제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가 그렇게 성장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예를 들어 10% 올랐다. 이거 뭐 엄청나게 쇼킹한 뉴스거든요. 하늘로부터 재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페인에서 마지막 10년 동안에 물가가 4배나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스페인 사회를 완전히 공중에 떴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이 세르반테스가 속했던 계급은 그야말로 프로레타리아의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말도 못하게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배층은 그 인플레이션으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전쟁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르반테스가 웅변을 하게 되죠. 야, 이 정신 나간 자들아. 동키호테 애들이다. 너 동키호테야. 라고 격렬한 문장을 쓰는 겁니다. 그게 이 동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을 쓴 세르반테스의 분노였던 겁니다. 그 세르반테스는 스스로는 지극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정을 우리가 알고 나야
세르반테스는 세계 물정을 완전히 바삭하게 꿰고 있던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는 타고난 재주로 소설을 쓴. 그 소설에서 돈 키호트라고 하는 라만차에 살고 있는 어떤 또라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스페인 사회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웃는 시대의 역작, 소설 역사의 금자탑으로 빛나는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을 쓴 겁니다. 저 건너편에 제 책상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돈키호테는 희극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알면서 읽어보면 이 세르반테스의 분노가 정말 뚝 떨어지는 비극이다. 트레지디다. 이거는 코미디가 아니고 희극이 아니고 눈물 나는 스토리다. 스페인아 정신 차려라 라고 외치는 세르반테스가 두 주먹을 불끈쥐고 외치는 스페인아 정신 차려라. 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치가 좀 돌아가는 게 완전히 뭐 돈키호테처럼 도대체가 이게 뭐 크고 작은 게 뭔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벼운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 엉망이죠. 돈키호테 얘기 다음 편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